준비한 사람이 그냥 먼저 시작해서 내가 말 물어보면 언니가 물어보는 거지. 응. 언니가 인터뷰하고 우리가 그거지. 아, 여기 조금만 넣어서는 여기에 장이 좀 언니가 언니가 이제 먼저 이 선생님의 그 저기 코너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꼬메로무스 이혜경입니다. 요즘요 코로나 19도 1단계로 내려갔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만나니까 좀 사람 사는 세상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언제든지 만나도 즐거운 제 친구 플루티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지금 숙명여대에 있는 김미숙입니다. 이혜경 선생님하고는 너무 오랫동안, 진짜 몇십 년이에요. 네, 또 선배, 후배, 제가 좋아하는 언니로서 이렇게 같이 모이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저희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여러 가지 나누는 담화 같은 거 재밌게 봐주세요. 네. 자, 우리 배수님. 안녕하세요. 네. 배재영이라고 합니다. 숭실대학교에 있고요. 이런 자리가 조금 약간 낯설고 어색하긴 한데, 제가 인간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가장 존경하는 네, 플루트 선배이신 이혜경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달려왔습니다. 좋은 대화 속에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조금 제일 어리라고 해서 막내예요. 근데 뭐 너무 다 젊으시고 또 활동 왕성하게 하시고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하고 같이 항상 이렇게 좋은 모임 가져서 저는 아주 영광이고 즐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굳이 자주 만나지 않아도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해주고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는요 그렇게 관악기가 전공자가 많지 않던 시대에 또 플루트라는 같은 악기를 전공하는 선후배로서 그래서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자 오늘은 락대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렸을 때는 피아노나 바이올린은 전공자가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관악기, 특히 플루트는 서로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플루트 선생님의 악기가 됐으며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혹시 사용하시던 악기가 어떤 회사건지 기억하시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피아노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 동생도 또 피아니스트인데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동생하고 자꾸 비교도 되고 또 이게 제가 그 흥미를 못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학년쯤 초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됐는데 TV에서 그때는 훈련시라는 게 많이 이렇게 또 보편화도 안 됐고 그랬기 때문에 웬 예쁜 금발머리에, 하여튼, 그때 기억으로는 이름은 누가인지 생각은 안 났는데, 어떤 너무 아름다운 이 훈련하는 거를 듣고서, 그때 지금 얘기를 하면 뿅 갔죠.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저희 나라는 훈련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 다 이제 수입해서 있었기 때문에, 저의 첫 악기는 아마, 헤인즈를 썼던 것도 기억을 해요. 헤인즈 비슷한데요. 네. 뭐 그래서 저는 헤인즈로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네. 네. 시작하게 된 계기는 모든 그 일처럼 되게 우연이었고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예술을 사랑하는 네, 형제 많은 집안에서 자라서 그냥 다 취미로 뭐 오빠는 기타도 하고 저도 피아노, 바이올린 다 취미로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길에서 옛날에는 스피커가 그렇게 버스 정거장 바깥에 레코드사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거기서 생소하실 거예요. 네, 정말 너무 옛날 얘기 라떼 맞네요. 라떼 맞네요. 거기에서 그 클래식 음악에 나오는데 늘 듣던 거 안에서 갑자기 어느 날 플루트 아마 아를레어였던 것 같아요. 아를레어 한번 불어보고 싶어서 그냥 저는 예고도 아니고 늦게 플루트는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행히 이렇게 요새 말로 특기 작성 같이 그 이렇게 그 음악부가 있는 중앙여고라는 데를 나왔는데 거기에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수십 년 오래된 악기
네, 갖고 취미로 시작했고 오랫동안 반대하셔서 대학교 입시 볼 때까지 악기를 아무도 안 사주시고 계속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여기 무슨 이렇게 중독, 수은 중독, 그러니까 뭔가 철 오래된 썩은 거,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제가 여기 이렇게 그런 피부병을 앓았었고요. 대학 시험 보기 몇 달 전에 아버지 엄마가 저를 못 말리셔서 그때 마침 출장 가신 이모부랑 해서 뭐 무라마스 썼어요. 네, 무라마스를 이 가방에 헤드, 저 가방에 바디 뭐 이런 식으로 혹시 들킬까봐 그렇게 갖고 온 악기로 네, 대학은 그 악기로 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 선생 때는 아마 전공자가 좀 많으신 거 세대가 틀려요. 네, 우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훨씬 네, 좀 악기도 많이 받고 그래도 우리 때 바로 밑에부터 또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뭐 그냥 악기는 자연스럽게, 왜냐면 우리 엄마가 또 피아노 전공자시고 음악을 하셨고 네, 피아노 전공 나오셨고 그다음에 저희 이모도 바이올린 하고 뭐 친구들이 다 음악을 많이 해서 어릴 때는 이제 저도 역시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무슨 이제 피아노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체격이 다 작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제 막 졸업 시험에 자기 너무 힘들었다 그러고 딱 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피아노는 좀 어렵겠다 그러면은 무슨 악기를 정할까를 이제 막 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벌써 그때가 한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못 정했지만 현악기를 하려니 조금 늦었어요. 그렇죠. 현악기를 하려니 우리 이모가 벌써 조금 그래도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그러면 관악기에서 우리는 이제 초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루스 시켜볼까 뭘 해볼까 뭐 할까 막 이랬었어요. 진짜 그 정도는 우리 알고 근데 우리 이모가 관악기 시키지 마. 관악기 시키면 나중에 뭘 해 먹고 살아? 왜냐면 우리 이모는 오케스트라이고 이제 스트링들은 그래도 네. 오케스트라에서 뭐가 되는데 이제 관악기 너무 인원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그러면 좀 늦었지만 첼로 시켜. 근데 첼로도 너무 크고 악기가 이제 의리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신체적인 것도 그래서 어쨌든 악기를 이제 플루트를 했어요. 근데 뭐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4학년 한 중간 말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 제 생각에. 왜냐면 6학년 처음에 이제 그때 이화 콩쿨 그런 거 막 나가고 우리 때는 이제 그랬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도 콩쿨 막 나가고 유경 콩쿨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써가 있지 않나? 네, 네. 제가 유경 콩쿨 뭐 이런 거 막 나가고 그때 이제 막 우리 엄마 신나서 막 시키고 그 저희 때는 이제 그 굉장히 그게 이제 악기가 아마 박 선생님 때부터 더 보편화되고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저희 윗학년, 저희 하나 선배 선생님들은 저는 예은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은학교 때 한 두 명 정도씩 있었어요. 플루시. 근데 저희 때 9명이었어요. 그때부터 막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9명이고 그랬어요. 그때는 예은학교 들어갈 때 지금 이제 듣는 이제 우리 후배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너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화 콩쿠르를 1등 입상하면 예은학교 실기 면제였어요. 그 당시는? 네. 네. 그래서 그런 혜택도 좀 있었고 저는 정말 옛날 얘기인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예원이라는 학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외국에서 출장 갔다 사다 붙으신 암수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악기로 그냥 처음에 불어보니까 남들은 소리도 안 나는데 저는 한 번에 부르니까 뭔가 나하고 맞는 악기. 그런데 정말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플루시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은악기를 보더니 이건 금이 아니네 하는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제가 콩쿨 심사를 이렇게 가서 어떤 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지원자가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제 머리가 띵 하면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나 때는 저 곡이 제가 레슨 가서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들려왔던 대선배 입시곡들이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지금 쓴웃음도 나오고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저 때도 이제 그때 마침 그때 예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2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예원 생기고 서울 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학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에 비하면 수준이 우리가 곡을 다루는 데인가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전 또 제가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 제가 이제 인천이 고향이고 아, 그래, 지방은 아닙니다. 요즘 대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예원을 다니느라 그때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서울에 쭉 살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천은 서울하고 많이 차이도 났고 그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이제 큰 선생님을 뵙고 또 여기 저기 많이 이렇게 뭐 콘크리트보다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서울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학생들이 갑자기 네. 서울 얘기하니까 인천 저쪽 어디 저 나름대로 처음에 와서 주눅도 많이 들고 또 너무 잘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도 제 또래 친구는 쉽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에 비하면 또 그건 아주 옛날 얘기죠. 그래도 선생님은 그 어떨 때 이거는 좀 델리킷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 어린 학생이 예를 들어 프로코피프 소나타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꼬마가 과연 그 곡을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손가락 위주로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네. 그 곡을 엄청 잘 연주할 때는 당연히 그 학생은 영재죠. 근데 그냥 아니라면 그건 좀 아닌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제 생각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저의 자체에도 그때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게 있는 것처럼 워낙 이제 레퍼토리 같은 게 많이 유튜브도 그렇게 애들이 노출돼 있으니까 장난감 갖고 놀고 싶듯이 한번 웬만큼만 되면 그걸 그냥 장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로서 그때 그 의미가 뭔진 모르겠지만 언제 나중에 그게 자기한테 습득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우리가 이렇게 왜 힘자를 아니 애들이 이렇게 능력이 생기면 한번 트라이 보고 싶듯이 말씀대로 저도 뭐 어떤 때 초등학생이 그런 어떤 것 한 거 들은 적 있어요. 놀랍기도 하고 너무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언니 말씀하신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why not? 하지만 이제 그 선생님께서 어른이 그거에 대한 밸런스를 예, 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이렇게 밤에 떡볶이 시켜 먹을 수는 있지 야식은 있지만 원래 식사가 제대로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처럼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거를 선생님들께서 잘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특식처럼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 가고 뭐 엠마니엘 빨고 이거 하는데 하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되면 그것도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지 열심히 하잖아요. 너무 좋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선생님은. 특히 우리 아주 어린 플루티스트의 왜냐면 누가 하면 자기 너무 하고 싶어하는 네, 그렇죠. 그리고 할 수 있고 근데 저도 사실 굉장히 그걸 좀 좋아하지 않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굳이 너 아직 벌써 그리고 보면은 나가보면 애들이 막 너무 조그만 애들이 정말 그런 걸 들고 나오는데 아니 굉장히 유심히 보기에는 돼요. 왜냐면 저걸 저렇게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그런 다 온리 손가락은 아니에요. 또. 걔네들도 나름대로 많이 너무 그렇죠. 애들이 많이 성숙해가지고 체형도 많이 커져 있고 많이 들어서 그렇죠. 순식간에 그게 보면 저게 카피인지 저게 자기 거인지 모를 상황도 참 많아요. 그래도 저도 아직 조금 보수적으로 그래도 스텝 바이 스텝 가자. 그리고 얼마든지 할 건 많고. 그러니까 배준 선생님 말씀이 좀 딱 맞아요. 가끔 이렇게 하는데 욕심이 좀 제가 옛날 얘기 또 하네요. 라떼는요. 지하철 타러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에 정말 가난한 아버지하고 애기가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돈 바구니를 놓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두꺼운 영어 원서를 읽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돈을 넣어주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슬프게 엎드려 있고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주머니에서 어렸을 때인데 돈을 놓고 가면서 그 생각이 오랫동안 제 머리에 머물렀어요. 저게 아빠가 저걸 외우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제가 뭘 알고 저걸 읽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엿들면서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정말 이해를 못하는 저 책을 읽고 있는 저 꼬마의 인생도 참 가엽다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참 열악하다 하면 열악할 수밖에 없던 그 시절이 그래도 참 좋았던
그런 것도 있죠. 그 시절 때 네,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 시절이 좋았어 하는 그런 얘기 좀 얘기해 주실래요?